네, 자, 위너스 드리고 에이스 결정전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동과 송병구가 붙었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를 이번 시즌 연파했던 허승, 오늘 이재동 선수 윗쪽이고 송병구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두 팀 모두 아무튼 통산 성적은 안 좋아요, 지금요. 예, 긴장되죠. 친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말고는 진짜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하이 예, 끝이에요. 하이 말고는 끝이었습니다. 네. 예, 각자 뭐 넘버링 하면서 손만 풀어준 상황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점심 잘 드셨냐 뭐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예. 간에 뭐 두루 뭐 평안하시고 할 말도 없어요. 하이밖에 뭐 모두 하겠습니까? 네, 최대한 양 선수 간에 인사 이후에 다 경기 때 자신이 어떤 빌드를 쓸 것인가, 상대방이 어떠한 대처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경기만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까 다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예. 지금 경기에서는요. 그리고 또 지금의 순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상위권에 있다면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승리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양 선수가 어쨌든 양 선수 중 한 팀을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 이제 또 에버 때 모습이겠죠. 에버 2009 바카스. 아, 바카스인가요? 하드만이 우승했어요. 하드만이 우승했어요. 우리 정말 바카스군요. 예. 한 손에는 또 트로피, 또 다른 한 손에도 트로피가 있었어요. 네. 다른 한 손에 바카스가 들려있다면. 야, 일단 뭐 이재동 선수가 일단 예, 12드로 앞마당의 처리를 딱 가져가주면서 좀 부유하게 또 시작하고, 뭐 송병구도 마찬가지로 예, 포지 건설 없이 바로 또 넥서스 하면서 일단 부유하면서도 테크트리가 상당히 빠르게 양 선수 생각하고 있네요. 네. 아, 전혀 폭군적이잖아. 아, 이게 사석에서 이재동 선수는 정말 제가 보기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니까 참 귀여운 동생 같거든요. 그런데 경기석에만 들어가면 막 그냥 할아버지 같아요. 막 저를 때리려고 혼내려는 회초리도 할아버지 같아요. 눈빛이 네. 네, 정말 무섭죠, 이재동 선수. 아, 경김의 왕까지. 예. 그러니까, 경김의 네, 볶음 깨기. 네. 예, 1단 켰고 왕은 이재동. 네. 왕까지 왔어요. 네. 근데 그 왕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거의 거기서 죽어요. 아, 일단은 스포니쿨을 먼저 가서 저글링을 생산한 이후에 뛰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좀 부자스럽게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동. 네, 그리고 뭐 미네라 멀티보다는 가스 멀티 쪽에 해처리를 펴면서 언제든지 또 체제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주고 있고요. 이재동 선수가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까 뭐 딱히 배짱 부린다고 뭐 표현할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빌드 자체가 이제 12도로 앞마당을 이제 타고 들어갔으니까 송병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게이트 포지 이후에 뭐 사이버네스 코어 빨리 올려가면서 캐논은 좀 더 있다, 적당한 타이밍에 딱 저글링이 생산 될 때쯤 되고 나서 이제 지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오버로드 밑에 또 뭐? 아무튼 이재용 선수 토스 상대가 누구든 최근엔 안 좋습니다. 계속 연습 중이에요. 네, 뭐 양 선수 간에 저번에 숫자 그리고 프로브 점찰 눈치 싸움이 계속 치열한데, 뭐 마찬가지 이재용 선수도 이제부터는 오버로드로 송병구의 그 앞마당 게스 타이밍이라든지 게이트 타이밍이라든지 이후의 테크트리 상황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저글링 두 기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나쳤고 서로 지나쳤어요. 어차피 저글링이 따라 붙어봐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동이 저글링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잡기 진짜 어려울 거야. 맞전제를 들어가자, 저글링 두 기는 프로브로 잡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런 생각을 송병우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프로브 이러면 안 됩니다. 피해가 한기. 좀 있는데요. 예. 한기 지금 질럿이 그냥 들어가는 모습도 좋긴 하지만 지금 이재동 선수가 이 저글링으로 방금 프로브 잡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이득을 더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 막견제인데 저글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딜럿은 막히겠고 네. 반대로 저 저글링을 잡아 두 개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프로브라든지 딜럿 드라군이 지금 동원돼야 되는데 도망가버리면 그만이고 네. 그냥 빙글빙글 돌리면 되거든요. 프로브 일 못하죠. 그리고 이 안에 밀크를 죽었죠. 예, 그리고 보통 오버로드가 드라군에게 이제 잡힌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테크트리 상황을 또 확인을 못하잖아요. 예. 오버로드를 빼고 나서도 계속 저글링을 돌리면서 시간을 끌면서 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이재동 선수가 좋고요. 지금 문제가 된다면 코어가 지금 올라갔어야 되는데, 코어 말이지 스타게이트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코어가 완성된 이후에 어림잡아 초단위로 계산해보면
최소한 5초 이상은 지금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스피드로 아주 효과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재동 전인데 네. 괜히 흔들립니다 이거. 네. 그 조금이라도 늦게 올라간 부분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저글링 두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저글링이 아니라 이재동 저글링 두기를 그냥 놔둬도 그래요. 네, 스타게이트 이후의 움직임도 무난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병호 선수가 여기서 아, 또 방금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스타게이트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기 네 아우 게이트를 늘린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6저글링 했습니다. 6저글링 그러면 많이 당하겠는데요. 야 이게 저글링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동 저글링이라서 이게 쉽게 안 잡히거든요. 네. 아 빈 공간이 있고 네, 무난하게 아둔 올리고 템플 아카이브 올리고 게이트도 빨리빨리 늘릴 수가 없는 게 송병구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네, 침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재동의 작전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글링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송병구 선수 입구 심시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병력이라도 이것도 무시하고 쑥 네, 들어갔으면 네. 좋겠고 거기다가 계속 들어가죠. 이재동이 원캐스 체제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캐논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유탈스커스 골치소 생산해서 또 견제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습니까? 하나 막타 정면 쪽 대기하고 있어요. 아웃이죠. 야 초반에 저글링 그 두기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진짜 많은 것들이 이뤄내네요. 네, 그럼 이번 턴부터는 송병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송병구도 그렇게 재미를 좀 봐야죠. 네, 송병구 선수도 받은 만큼 이후에 피해를 줘야 되는데 본진의 캐논 하나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네. 야, 이거 삼진로 원드라군도 좀 오버로드에 들키지 않고 옆쪽으로 돌아가서 좀 가장 팍 들어가서 견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삼진로 원드라군 찌르면서 반대쪽으로는 다크가 견제를 간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야, 이재동 선수가 언덕 위에 오버로드 딱 떠 있으면서 미리 확인해줬다는, 조기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재동에게 웃어주네요. 도수전 10몇연승 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이격차 벌어지기만 해요, 송병구. 경기의 왕깍이, 왕깨기,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아, 일단, 커서로 정찰해가면서 어떠한 유닛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떠한 유닛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 컨트롤이 워낙 좋아가지고 무섭거든요. 꼼꼼하게 정찰하면서, 플레이해주고 있고, 허세 살려야 돼요. 허세는 정찰하기 지금 가장 좋은 유닛이기 때문에 뛰나요? 네, 다섯 저글링 아~ 하나씩 끊어먹기 싹 빠집니다. 예, 동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잡혔습니다. 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압박을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약간 부족해서 압박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포시가 돌아가지 않다가 이제서야 딱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만큼 송명우 선수 데크트리 상황이라든지 뭐 캐논 게이트 늘어나는 타이밍 네, 굉장히 빡빡했다는 거예요. 포지에서 01 원그레이드 누르지 못할 만큼 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른쪽 라인 다 먹고 있습니다. 이재동 예. 아 지금 반업이 되면 먼저 질럿이 치고 나가서 센터 쪽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크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송병구려 포인트를 따내야 되는데 예. 네, 커세요. 예측 경로를 보고 잘 두루스커진 예측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옆구리 치겠다는 거죠? 다크로 정말 많은 활약해줘야 돼, 펼쳐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동의, 예, 드론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일일이, 양 선수 일일이 컨트롤 해주면서, 다른 그, 멀티 태스킹까지 해주고 있고. 다크가 근데. 다크가 통하겠습니까? 저렇게 팀 예. 대치가 좋은데요? 야, 거기다 오버로드 스피드업까지 완료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워낙 대비가 좋아서. 아, 이거는. 약간이나마, 예, 이재동 선수가. 좋아요 지금 시작이 똑같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견제가 먹힌 이재동이요 지금은요. 야,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이재동 선수가 좋아진 부분이 정말 초반에 저글링 두기 난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야, 이제부터 작은 실수라도 송병구를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가둬놓고 저글링 아 그런데 이재동이 이제 주력 병력에 변화가 있습니다. 파트플러 네. 잡혔고 지금 이재동의 예. 히드라가 예,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송병구가 멀티도 멀티지만 예, 바로 본진 드랍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요. 자 이거 진짜 특히 1급치는 역구리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영호의 재난전 연속이 깨진 것도 부처 역구리 드랍 때문이에요. 박상훈 쪽에 바로 치고 나가죠. 주도권을 내 쪽으로 지금 빼앗아 오기 위해서 먼저 나가면서 상대가 병력 체크해주면서 최대한 공격으로 오지 못하게끔 네.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려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다섯치는 정면 순방했다는 겁니까? 이거 네. 견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미네라벌티를 가져갈 때 저그가 공격을 오든지 예, 미네라벌티 저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오든지 오버로드 드랍이 오거든요. 공격을 오지 않는다면 드랍이에요. 송병구는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무서울 수 있는 것이 테크트리가 지금 쭉쭉 올라가면서 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가 전혀 아무런 뭐 아, 톡톡톡톡
3방? 네, 그럼 다 올라, 가면으로 올라와서 싸울 포메이션을 갖춰야 돼요. 네, 이거 널커를 뺀, 이 프로토스 유닛을 뺄 줄 알고 스탑러커를 엉덩이에다 걸어놓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네, 동병구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커 네. 들어오는 자, 한 드론 한 군데 정도 잡아줄 수 있었는데, 어우, 이 드론이요. 이 정도는 만족합니까? 네. 아이템을 어차피 사람 못 돌아가거든요? 아,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손해만 봤습니다, 송병구 선수가. 네. 아, 본인도 한숨 나오죠, 지금요? 네. 경기에 답답하게 꼬여가고 있어요. 네. 본인의 뜻과 반대로요. 드론 위에다가 한번 딱 사이스톱을 뿌렸으면은, 예, 저 유닛 다 잡혀도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야, 드론, 이재동 선수가 잘 피했어요, 드론은요. 네. 프로토스의 한방 그 주병력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그런데 지금 주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송병구의 그 미네랄 멀티 위쪽 라인에 진을 쳐도 돼요. 이재동 선수가 병력을 송병구 가지고 있으면 이재동 선수도 약간 뭐 방어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견제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주변병 잡아먹었으니까 과감하게 돌진하는 거예요. 네. 이재동 선수가 지금부터 이재동의 공격 턴이거든요. 다른 선수단의 폭군 이재동의 공격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저 위쪽 라인 언덕을 띄고 자리 잡고 있고 해처리에서 랠리 포인트 찍어갖고 병력만 뽑아내주게 되면은 오. 이거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상대편의 예봉을 좀 무디게 만들어야 돼요. 노크가 네. 이렇게 하면서 이재동 선수가 아직까지도 레어 체제거든요. 언제든지 드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병훈 선수 커세어를 정찰을 해줘야죠. 계속 지금 노크가 이렇게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면 히드랍 안으로도 하이템플러를 요격에 두는 그런 컨트롤이 나와줄 수가 톡톡 건드려주고 토스는 따라가야 되는데 스톰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뭐 여차하면은 진짜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트까지도 뽑아가면서 커세어도 별로 없으니까 하이템플러 또 잡아주는 플레이가 나와주면은 또 큰일 나고요. 송병구는 네. 언덕에 이렇게 러프라인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송병구 선수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좀 특공대 병력 개념으로 질럿을 앞마당 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5시 쪽으로 좀 공격하는 그런 선택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곤란하게 됐는데요. 위쪽 언덕 그 러프 배치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가려면 이제 옵저버가 필요하겠죠? 근데 옵저버는 그냥 잡혀요. 그냥 강제어택으로. 아, 그리고 이재동의 병력들이 대규모 전진 배치되고 있어요. 아래로 끌어들이는 네. 거예요. 위쪽으로 내가 올라가서 같이 싸워줄 수는 없다. 아래쪽으로 네가 다시 내려와라. 네, 그럼 위에 병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이재동 선수가 여기 옵저버. 네, 옵저버 찾기 위한 거예요. 럴터가 없이 단순히 이제 공격한다는 것이 옵저버만 딱 잡아주는 의도였고요. 아, 길목이 좋고 드라그는 덩치는 크고 버벅대면서 뒤쪽에 있는 병력이 싸움을 못해주고 있고 송병구도 안간히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러커예요. 송병구도 잘 싸워주고 있어요. 경기도 많고 좀 전에 박준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뚫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도 이제 뚫어냈죠. 송병구 방금 전 옆구리 쳐서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이재동 병 본대 병력 러커 라인은 저 위쪽에 다 있거든요. 기다려봐 뒤쪽에 그 병력 일부를 빼서 지금 옆구리 친 거였어요. 예. 지금 치고 나있는 타이밍이 좀 기가 막혔어요. 되게 늦게 치고 나왔으면은 이재동 선수가 좀 유리함을 잃고 그냥 치고 나왔으면 미네랄 멀티로 공격을 들어갔으면 되는데 잘 치고 나왔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근데 송병호 선수한테 지금 옵저버도 옵저버지만 하이템플러의 지원이 없어요 지금. 예. 하이템플러가 지금 한 세 번 정도만 더 쓸 수가 있으면은 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설마 이거 스탑러커? 예. 올라가면 바로 다굴 캐요. 올라가면 스탑러커 풀려. 딱 걸렸습니다. 프리죠. 첫 번째 이래요. 옵저버가 사실 첫 번째 이래요. 이건 이재동 선수가 이득 많이 봤어요. 예. 이거 옵저버도 없이 그냥 쑥쑥 긁혀버리면서 나머지 그 저글링과 힌드라가 병력 정리했으면 공병으로 꼼짝 없이 당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첫 병력 잡아먹을 때도 스탑러커를 한번 걸었었는데 실패했는데 결국에는 한번 성공시키네요. 이렇게 되면은 송병선수 다시 한방 병력 모으기에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스톰이 제대로 못 꽂히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격돌이 있는데 머리 위로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예. 말하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방 병력이 왜 중요했냐. 이재동이 하이브가 완성되고 이제부터는 아드레나의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저글링이 진럿보다 더 강해져요. 거기에 6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4개스지 5개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6시 멀티가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6시 멀티가 활성화가 되면 프로토스의 시선은 6시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멀티 지역에 공격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뭐 라인 자체는 적으로 무조건 안전하게 되는 거고 이게 병력 싸움이 지금 되는 상황이라서 이재동 선수가 그리고 송병호 선수 이제부터는 병력 조합 갖추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재동의 럴커 때문에 드래곤 비율을 올리자니 저글링이 무섭고
그렇다고 드라곤을 뽑지 않자니 널커가 무섭고. 예.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별통대라도 6시를 좀 달리던지 아니면 언제 본 거예요. 오. 네. 믿을 것은 밖에 없는 거죠. 네. 조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이즈성으로 모든 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러면서 너무 더갔는데 이러면서 6시를 밀어낸다면. 네. 6시를 밀어내고 11시 가져가고요. 11시 가져가고 이런 구도가 된다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6시에 성공 콜로니가 좀 많이 건설이 되면 밀기도 어렵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11시를 뭐 가져가면서 6시까지 밀어내야지 성병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11시 먹었다고 웃고 있으면 이재동은 그다음 울트라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동 선수는 11시 멀티 지금 돌리려는 움직임을 봤거든요. 오버랜드로 저글링 보내는 거예요. 그냥 저글링 어택 딱 하기만 하더라도 저글링 당도하면은 취소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동은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은, 예, 오버로드 드랍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병구가 컷웨어를 모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12시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봤습니다, 성병구. 문제는 예. 자신의 11시를 돌려야 돼요. 지금 드랍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뒷팔러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뒷팔러가 먼저 나와주게 되면은, 플레이그 다크소원만으로도 공포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투수가 네. 어디 한 군데로 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6시 멀티도 만약에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견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뒷팔러 힘으로 버텨낼 수 있거든요. 자, 11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더 넥서스를 소환해야 되고요. 이재동은 주성기 다시 병력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글링만 그러면 자원 조절하면서 상대편 주차기 아픈데 막 긁고 있어요. 핥히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별동대 개념으로 저글링을 한 부대씩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후에 이재동이 정말 힘이 강력해지면 그다음은 11시, 10시, 뭐 7시 세 방향으로 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송병구는 리버도 뽑고 커세어도 모으고 할 일 많습니다. 아, 업그레이드는 잘 돌려주고 있네요. 게이트도 충분히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송병구 선수 좀 전 경기에서도 봤지만 그 한바 그 전투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스톰으로 병력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송병구에게도 희망이 있거든요. 덩어리가 크니까 여자친구 다 죽습니까? 여기 서로 주력대 주력이거든요. 여기서 치면은 해명 못한다는 거 서로 네.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재동 선수는 프로토스의 11시 멀티를 노려야 되겠고 네. 반대로 송병구도 11시 멀티 최대한 털리지 않게끔 방어를 간단하게 해주어야 네. 됩니다. 적병력이 가장 많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송병구 지금요 가장 방어라인 탄탄한 데 들어가 있어요. 널커가 이미 번호가 된 상황에서는 송병구 선수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널커 라인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네. 원래 이럴 때 몰래 그 디팔로와 함께 11시 멀티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다크송 그냥 뿌려버리며 여기 방패 뒀네요. 예, 대비하고 있어요. 단독적으로만 갑니다. 시대로 뒤따르고 있고요. 자, 여기는 오히려 이재동 선수가 저 지나치 예뻐지죠 지금요. 안 올 거예요. 예,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캠플러도 있고 캐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야, 그럼 이런 거 좋죠. 열두 전제는 질러서 빠졌는데 11시 교체, 캐논은 많이 있어요. 하이템플러도 있고요. 구경도 옵니다. 샌드위치, 아래, 위 공통장에서 다 잡아먹어야 돼요. 이제는 슬슬 이재동 선수가 드랍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6시 멀티가 이제 활성화가 됐고, 보아하니까 송병구의 병력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러면은, 만약에 공격이 온다 싶으면, 러커 배치시켜둔 상황에서 플레이그 뿌려가면서, 다크션 뿌려가면서, 이제는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이거는 뭔가요? 네. 건물 깨기도 가능하고요, 건물 깨기요. 예.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야, 여기서 만약에 송병구 선수가, 예, 본진 피해를 주게 되면은, 12시 멀티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센터 라인에서 유닛이 계속 배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디팔로 마운드 먼저 파괴해주고, 자, 건물 볼게요, 건물만 볼게요. 디팔로 볼까? 마운드 스토리풀. 네, 순식간에 깨도 되고요, 순식간에 깨요. 이 강단정 선수도 이재동 선수도 방금 지난 드랍으로 지금 가겠어요 지금요. 네, 여기 쟤는 어떻게 자살 공격되거든요. 이거 빨리 다른 지역에 디팔로 마운드랑 이재동 드랍 맞다. 근데 성병구도 캐논이 많아요. 디파일러가 있어야지 밀 수 있는데요 지금요. 디파일러 나올 우려 하고 있습니까? 네. 나간 병력은 디파일러 자, 근데 병력의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동 여기는 건물만 있지. 팔찌나 드랍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좀 쓸 수 있는 아이템 플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재동. 네, 송병구 본진 수비 가능합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지금 여기를 막고 견제를 할까 동시에 12집을 불러주게 된다. 이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네. 겁니다. 디파일러가 없으면 아이브 체제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체제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리버 생산 들어가도 돼요. 자원이 네. 되니까. 자, 다른 쪽에 빨리 핵심 건물들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동. 네. 리버는 12시에 뽑아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니야. 이재동 선수도 방금 네, 피해를 받고 자신은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에 촉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12시 지역 쪽은 프로토스 라인은
럴커라인을 길목 쪽에 박아놓고 그리고 12시 넥서스는 파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야, 이거 회심의 팔질러 드랍이 이재동 선수의 그 중심을 흔들어놨고, 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송병구 선수도 드랍업 이제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본진에 데뷔를 해놔야죠. 제차 계속 칩니다. 예. 6시 교도마터는 계속 치는 거예요. 지금 본진에는 미네랄이 없어서 방어를 안 해줘야 될게 아니라 거품을 줘야겠다. 예, 어디가 있는데 럭커라인. 아 럭커라인 없어요. 빨리 빨로 여기 스톱. 알까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자 이거 럭커 선수 애교 조심해. 애교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디팔러가 없을 보니까 무리하게 디팔러가 진짜 선수 보지드라. 네. 이거 막아야지. 다크덤 비난 다크덤 막하는 거지. 아니 다크덤 없는 럭커 다 죽어요. 다 죽어. 템플러 아카이브. 아 좀 늦게 뿌려주긴 했는데 자 어쨌든 뿌려줬고 템플러 아카이브라든지 사이버네스코. 아유 뭐라 이거 자 아칸이 막고 있어요 길을. 네. 자 그리고 이재동도 12시 멀티를 좀 노려야 되는데 멀티를 똑같이 내주면 안 되거든요. 중앙사 한번 더 합니다. 중앙사 이정도 중앙사 한번 더 있죠. 무서워 무서워 이미 송병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이재동도 야 오늘 경기에서 송병구 선수가 자리만 잡고 있으면 스톱을 뿌리기만 상대방이 네. 맞아주고 있어요. 리틀 이재동 다 맞아버려도 어떡합니까? 더욱더 그러나 송병구가 다는 듯이 이재동이 다릅니다. 이재동은 계속 보라고 치고 있는 가운데 본지를 지금 밀어 본지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거 팽팽한데요. 같이 막견제 들어가니까 팽팽해졌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약간 근소하게 막 5.5대 뭐 4.5, 6대4 정도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칼질러 드랍 이후에는 송병구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만약에 12시역 쪽에 뭐 로보틱스가 완성되고 그 지역에서 리버까지 만약 생산을 해내게 된다면은 정말 12시역 가견 아니면은 밀 수도 없고요. 네. 야, 그래도 송병구 선수가 본진이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이트가 다 앞마당 쪽에 네, 라인이 다 잡혀져 있다는 거. 네, 이 부분도 송병구 선수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진은 근데 토스가 이렇게 본진을 밀렸을 경우에 완벽하게 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넥서스라든지 몇 개의 건물은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면 재차 또 드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캐논 라인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 네, 12시 항상 뒷발러 동반해야 됩니다. 뒷발러 없이는 못 들어요. 뭔데 병력이 많거든요. 다크섬 플래그라든지 네. 다크섬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줘야 돼요. 자기 살려고 쓰는 다크섬은 소용없음이겠네요. 네. 밀어버릴 다크섬이 빌어요. 멀티가 똑같거든요. 이재동 선수도 좀 더 침착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송병우도 좋고요. 네. 이재동 선수도 센터 병력들을 프로토스 병력들을 확 싸먹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예, 이쪽 12시역 쪽에 캐논 라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7시 쪽에 프로토스의 게이트 라인을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병우 선수가 방어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캐논 몇 개 좀 건설해주고 하이트 플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이재동의 장원준이 지금 진땀 흘리고 있거든요. 네. 진작에 먹었던 8시가 네. 있기 때문에 장원준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있어서 이재동이 먼저 떨어져요. 송병구의 그 센터 병력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송병구에게 만약에 리버까지 추가된다 그러면은 예 저거 상대로 센터에서 절대 밀린 리가 없거든요. 플레이가 네. 쓰면서 스톱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송병구 예 제대로 스톱 조심해야 돼. 이재동 한번 점수를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 연승까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이재동 네. 이번 공격 굉장히 큰데요 지금요. 지금 러프가 이재동, 되게 네. 이재동도 게스에 빨간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럴커를 이름으로써 추가적으로 럴커스처럼 그만큼 유지하기 좀 어려워요. 네. 지금 럴커가 굉장히 중요한 유닛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저글링 히드라만도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송병구의 조합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울트라가 나오기에도 자원적인 한계가 약간 있기 때문에 럴커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그 슬슬 송병호 선수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센터 쪽으로 한번 씻어 끈 다음에 네, 정면과 독수라는 건 저 정면과 독수라는 거예요. 이번 이재동 공격 마지막 네. 공격이 될 수도 있는 네. 공격이에요. 네. 지금 여기 송병호 선수가 다 닦으소! 송병호 선수가 아무리도 막았어.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네. 닦으소는 뿌리긴 하였지만 닦으가 네. 지상군에서 예. 다크 템플러도 있어요. 다크 템플러가 예. 있는 게 아니라 다크 템플러도 있어요. 자, 넥서스라도 1점 차에서 넥서스라도 파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네. 송병구 선수가 나가네. 지금 이기고요. 지금 이겼어. 야, 이번 경기 송병구가 잡는 분위기예요. 죽겠습니다. 잠원치는 영향이 없어요. 11시가 되겠습니까? 11시는 캐논 꽃밭이에요. 강민 씻고 꽃밭이에요. 네. 아, 그리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 롤커 숫자가 없어요. 네. 네. 송병구 선수가 지금 모든 부분을 잘해주고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착실하게 눌러줬습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병력이 뭐 힘이 안 생기겠지만 잘 되어 있어. 이 정도면 굉장히 2, 1, 3 정도 되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논
악한 말하지만 그 다음에 울트러 나오는 겁날 거 없습니다. 네, 리본드처럼 네. 다카칸 하나 정도도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송병구에게 안 먹히거든요. 10몇 원승 했던 도시선 이재동인데. 네, 울트라도 자원이 빵빵한 상황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나온 울트라가 아니라 아콘 한 끼 늘어날 때 울트라 한 끼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1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송병구 선수가 깰 수 있는 네. 기회를 맞이했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템플러브한테 사이렉스 플레이그 사이렉스 제대로 들어가네요. 네. 적극적으로 플레이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수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작대가 안 돼요. 이제도 예. 아, 12시가 너무나 단단해서 드랍을 가기에도 병력이 좀 부족하고 정면으로 가기에는 입구가 좁고 아 이거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재동 선수도 송병구는 사실은 원래 풀토대 저그전에서 지키고 있으면은 지키고 있는 프로토스가 좋거든요. 자원이 똑같다고 한다면요. 네. 지금 자원 오늘 거의 다 파워먹을 기세예요. 네, 어쨌든 더 먹을 것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먹고 네, 있어요. 여유가 있죠. 더 먹을 곳이 없다는 점에서 송병구는 네, 그냥 수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지금은 다른 종족도 그렇고 저그전도 그렇고 라인 정말 잘 잡습니다. 네. 아, 울트라 이제 이 울트라 힘으로 무언가. 네. 그런데 이미 힘이 많이 빠진 애들이에요. 울트라 다 죽은다면 저걸려고 하면 그냥 먹죠. 아, 그냥 네. 먹게 돼요. 일단 스톰으로 먼저 상대방의 체력을 깎고 시작하니까 예. 저그가 풀업이 되면 뭐합니까? 프로토스 할만한 거죠. 네. 이 경기를 완전히 자원전 아! 여덟수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저 17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이러면 최소한 7대3 이상으로는 앞서고 있어요. 송병구 선수가 아 이 자원줄은 떨어지기 여왕받으면 안 되거든요. 송병구는 자원줄이 늦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까? 네.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그 이재동 선수는 송병구 선수의 본진의 그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라도 소수의 저글리 드랍을 통해서 좀 파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네. 중앙 쪽 병력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소수의 병력을 못 뺍니다 지금 일곱 속에. 네. 자원 상황에서도 프로토스가 네, 저그 상대로 두 배로 더 먹고 있기 때문에 11시 초기에 아직 데소스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미네랄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늘어날 양에서 차이가 더 늘어나요 지금요. 이제도 오른쪽 라인 다 사실상 미네랄 거의 끊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울트라도 중요하겠지만 디팔라가 만약에 없게 되면은 그냥 밀려버리게 되는 싸움에서 이제 네. 안 되거든요. 상민의 말씀대로 게이트가 정렬한 게이트 정렬했어요. 게이트 대여섯 개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네. 있는 거 세 개, 오른쪽에 있는 거 세 개, 위쪽 라인에 아래쪽에 있는 거 세 개, 여섯 개 정도는 정리해 줄 네. 수가 있겠고. 장민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울트라를 살려서 돌아와야 돼요. 네. 이제도 다크솜. 이제도 울트라를 살려서 돌아와야 돼요. 자, 이거 좋아요. 네. 이거 흔들립니다. 이 송병구가 나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뺐어요. 자, 이거 흔들려요. 이러고 게이트 계속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송병구 도로키 마찬가지예요. 네, 다크솜 뿌려주면은 카프트 불러 좋네요. 자, 아칸이 아닌 이상에는 질럿이 그렇게 큰 힘이 못 돼요. 다크솜 안에서는요. 병력 많습니다. 네. 이거 플레이가 두세 번만 양념을 묻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럿에 네. 너무 무리하게 송병호 선수도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차근차근. 야, 우리 송병호 수비보다 공격을 택하고 있어요. 송병호 선수 울트라 많이 모았어요. 이거 아칸이 앞으로 나가야죠. 아칸이 앞으로 나가야죠. 빼야 돼요. 송병호 네. 빼야 됩니다. 게이트도 빼야 돼요. 게이트도 병력이 없어요. 질럿에 흔들렸고 송병구 선수가 괜찮아질만 하니까 이재동의 울트가 잡고 네. 있더라면 흔들리고 돈이 있어도 병력이 안 납니다. 송병구 지금 네. 3게이트 제대로 하지만, 3게이트 네, 하지만 이재동 선수가 센터에서 이겼다고 지금 승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울트라로 프로토스의 기지는 하나 정도는 밀어야 돼요. 네. 아 그러나 지금 이재동 선수가 어쨌거나 지금 센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봤기 때문에 지금 12시를 노렸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빼는 게 낫고 11시 멀티도 있고 그냥 프로토스의 앞마당을 정리해주는 변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송병구의 병력 게이트에서 세 게이트에서 나오기 전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유일한 자원총을 빼야 돼요. 죽어버려요. 죽을 본 건가요? 둘. 생각보다 많이 잡지는 못했네요. 네, 네 지금 네, 근데 네, 송병 선수 게이트 계속 늘어나고 아직도 11시 지역이 미네랄 돌아가고 네. 있죠. 이쪽 지역은 기필코 이재동이 밀어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리버가 없다면 짜릿 스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짜릿 스톰이 많이 뿌려져봐야 지금 5방 정도
유방 측에 뿌려줬고요. 네. 이러면 네, 정면으로 가면서 오버로드까지 같이 동시 드랍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자 여기 아니, 여기 엘리로 사이언스톰 이제 믿을 건 사이언스톰인데 이제는 한두 방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냥 지상으로 달려붙어도 정면은 병력 안 갑니까? 이거 밀립니다. 네, 여기 12시를 해줘. 네, 이재동이 여기 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아, 리버가 뒷발로 달았어요. 리버가 두세 개 정도 있었다면은 안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믿을 거를 아이템플로밖에 없었는데 아, 오버로드 없나요? 예. 네. 이제도 오버로드 없나. 오버로드 있으면은 울트라 들어서 다시 날아갈 수 있는데 네. 정면으로 그냥 밀어요. 여기 밀리나요? 다크소 방어? 다크소 없습니까? 병력 없습니까? 아, 다크템플러가 영웅이네요. 나한테 뒷발로 두기.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어요. 12시. 예. 12시 밀면 되거든. 이제도 12시 재차 갑니까? 근데 얘 믿으면 안 뜹니까? 성병구 지원 좀 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얘 왜 아웃 지병력들 안 뜹니까? 성병구 여기 밀리면 다 끝인데요. 그리고 이재동 선수도 넥서스 1.4 울트라 넥서스 1.4 이재동 선수도 울트라 넥서스 깨미라 깨미라 넥서스 깨미라 깨미라 넥서스 깨미라 자원줄 말렸어. 자원줄 말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방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말이죠. 왜냐하면 6시 멀티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트라가 쏟아질 수 없는 상황. 반면에 송병구 선수는 하이템플러를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요. 송병구 네. 아낀 건가요, 정령? 앞서서 항상 준비한 건가요, 송병구? 네, 송병 선수 개인 화면을 보면 정답이 나오겠지만 그동안 세이브해놨던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네요. 네. 그리고 200이 차서 유닛을 못 뽑은 거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질러서도 네. 6시 밀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6시 밀고 왜냐면 야, 입구는 좁은데 질럿은 많이 질럿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6시 밀어버리고 남은 병력에서 예, 이제도 다시 한번 더 울트라 한 8개 정도 예, 한 10개 정도 이 정도 뽑을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6시 가면 이재동도 6시를 갈 병력이 직전할 병력이 돼서 서로 병력 없어요. 지금 6시를 밀어버리고 난 뒤에 병력 없는 자원 없는 상황에서 붙어보자 이러면은 송병구에게 희망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재동은 밀어야죠. 6시 그냥 질러 파고 들면 밀 수 있습니다. 이재동은 유니카운트가 81이고 송병구는 130대예요. 예. 아직까지 송병구가 아니면 송병구 선수가 그냥 6시 빼놓고 나머지 지역 전 지역을 다 밀어버리면 센터 싸움에서 이기고 순회구현. 지금 얼핏 봐도 딱 병력 싸움에서 송병구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 라인에 이재동의 그 멀티를 다 밀어버리고 6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는 네. 패처리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다크스웜에 영향받는 병력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송병구 무슨 질러지기 많아요. 살리고 전부 질러 네. 플래그를 도배를 한 상태에서 예. 상대방을 빨갛게 만들고 그리고 싸워줘야 돼요. 야 아니 무슨 질럿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공격 들어가면서 12시 멀티 복구하고 디팔러가 지금 많이 나와줄 수도 없어요. 이재동 선수가 6시 자원치는 곧 떨어집니다. 아, 성병은 11시 떨어졌고요. 지금은 럭 한기보다도 자원을 더 가스를 세임을 해서 울트라 한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재동 선수 자 이거 한번 공격 가볼 만한데 송병우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공격까지 안 해도 병력만 유지하고 있으며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냥 뭐 적의 앞마당 뭐 본진 숙대밭을 만들어줘도 네. 될 것 같은데 어차피 12시는 자원 릴레이라도 하거든요. 예, 괜히 뭉쳐있다가 플레이고 묶기라도 한다면 저 많은 질럿이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한 4개 플레이고 잘못 쳤어요. 아 진작에 싸웠어야 되는데 자 12시 넥서스 들어가나요? 네. 자원 안 되나요? 야 이재동은 또 그쪽에 또 럴커 준비하고 있거든요. 럴커 네. 럴커와 같이 싸워야죠. 네. 그 약간의 시간을 줬던 거지. 사이언스톰으로 혼자 들어가네요. 좀 이따 싸우고 사이언스톰만 치는 거예요. 아 송병구 선수 아까 전에 그 6시 멀티로 질럿이 날렸으면 두 부대가 넘었는데 6시 완전히 밀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 플래그 때문에 과감하게 질렀다. 체력이 너무 많이 깎여서 지금요. 이번 경기는 송병원 따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울트라가 체력이 너무 깎였어요. 다음 병력 뽑을 수 있습니까? 6시 자원치를 다거든요. 송병 아무튼 12시 릴레이 하잖아. 자원 들어와요. 네, 이재동 선수가 믿을 수 있는 거 6시 멀티인데 네, 여기 자원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도 안 남았어요. 야, 이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송병 선수가 경기를 잡게 돼. 미나리 다 떨어졌네. 네, 아칸 이렇게 말하지 말아주시라고. 아칸입니다. 아칸 말하면 낙구성 소용없는 데미지 다 들어가요. 와 정말 끝까지 알 수 없었는데 예. 예, 12시 지역에 계속 릴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병구는 추가 병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6시 지역은 예, 자원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제 네. 뭐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자원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슬슬 그래도 결과가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딥파일러가 없으면 이거 충격적인데요. 딥파일러가 없으면 저 많은 병력들이 머리 싸움은 안 되셨습니까? 예.
결국에는 야, 이 난점 끝에 송병구 선수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네. 뭐 센터에서 크게 이재성 선수가 한번 승리를 하긴 하였는데 송병우 선수가 12지역에서 가져갔던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네. 여기 자원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안 먹어도 되는 송병우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이 문제예요. 아, 이재동 선수 지금은 마땅히 해줄 게 없다 보니까 견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업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는데 지금은 아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토스가 웬만해서는 네. 지지 않거든요. 네. 프로토스는 뭐 하이템플러로 사이톤 쓰고 뭐 다음에 마나 모아서 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콘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오버로 잡아 오버로 잡으러 가요. 오버로 도망갈 데가 있지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톡! 아, 꼬리를 잡혔어요. 공격! 아, 녹았어요. 네. 아, 진땀 흘리고 있는 이재도 손댑니다. 이게 땀땀 들어오게 하세요.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최소한 9대1입니다. 송병구 네. 선수가 경기 잡았어요. 이재동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8시 자원줄 아, 화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낯떨어졌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드디어 자원줄 끊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치포인트 네, 2인용 맵이고 더 이상 자원 먹을 곳이 12지역밖에 없어요. 그 지역도 송병구 넥서스 58 자원 마저도 질러서 네. 다 생산하고 있고요. 예. 보스턴 스페셜리스트가 그렇게 많은 화승에 그 각각의 라인들을 좀 다 꺾었습니다. 그렇죠. 구성도 좋았고 이재동 좋았고 박준호 좋고 그 사람도 다 잡았어요 지금요. 야 이재동 선수 프로토스 어떤 선수를 만나더라도 17번의 그 승리의 쾌감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송병구에게 네. 무너지게 생겼네요. 오늘 구성은 이재동 박준호 0910 시즌 도전이 무려 14승 1패거든요. 14승 1패인데 오늘 송병구 왔다. 자원을 끊겼습니다. 예. 14승 1패 도전 보셨다는 화승의 선수들이 송병구 못 잡고 다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야 이재동 선수 머릿속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퀸이 한 5개 정도만 있다. 그렇다면은 네, 자원 서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이템플러 질러 뭐 브루들링을 통해서 뭐 줄여줄 수도 있겠지만 야 결국에는 저 병력을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울트라나 저글링 네. 가져가서 맞으면서 싸워야 돼요. 비천이 없으니까 저글링 먹는 것도 아깝습니다. 네. 저글링 먹는 것도 아까워요. 와, 그 12시 월트를 밀었을 네. 때 송병호 선수가 병력이 없었으면 이재동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순간에 중요한 제 부대를 모아서 질질하게 했는데 질질하게 이재동 선수였습니다.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동 사실상 거의 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재동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네. 버티라고 해도 뭐가 있어요. 뭐 쌍끝 뽑아서 싸우고 싶을 겁니다. 이재동 아쉽죠. 이재동 너무나 아쉽죠. 네. 불리했던 경기도 아니었고 뭐 많이 유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을 유지했는데 아 송병구도 다르고 이재동도 다르지만은 네. 피터지는 전투 속에서 결국에 살아남은 자는 송병구예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송병구가 거의 승리를 해봤습니다. 자 드론까지 동원하면서 이거는 이재동 지지 사인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재동 마지막까지 드론까지 네. 다 작전을 투입하면서 이재동 너무 이재동 마지막 들어 죽으면서 너무 아쉬워서 네. 지지를 네. 못 치고 있고 이재동 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건 상대편 쪽으로 어택당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 결국에 송병구 이재동 선수까지 요리를 하네요. 네. 뒤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박준호 김태균 그리고 이재동까지 자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이재동 선수 그 울트라 두 개 남아있는데 이 울트라라도 체력이라도 좀 복구를 해서 싸우고 싶은데 그 시간 동안 송병구 눈이 더 늘어나고요. 네. 네. 이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나서 아칸이 바람 한 번만 불어주면은 녹아버려요. 그렇습니다. 울트라 죽이면서 지지 나오지 않을까요? 야, 차마 지지 못 치는 겁니다. 차마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재동 손댔어요. 이재동 손댔어요. 이재동 지지를 못 지지를 못 치고 손댔습니다. 지지. 아, 내 동명성은 내 후배 박준호가 만들어놨던 승점 3, 그 안정을 못한 못한 선배였던 동료로서의 죄책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송병구가 오늘의 싸움이라 네, 정말 그 다른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줬었거든요. 화승 입장에서는 근데 이재동 선수가 마지막에 그래도 송병구 선수 상대로 하려고 기회에서 카드를 아껴놨고 특히나 이재동 선수 유리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 좀 드랍은 좀 더 일찍에 섰다면 프로토스의 본진 그리고 게이트를 일찍 점령했다면 하나 아쉬움이 계속 남을 것 같네요. 아그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팀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동 선수가 나왔고 프로토스는 17연승 대기록을 만들면서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포스를 계속해서 내뿜었는데 오늘 그 총사령관 송병구 선수에게 무릎을 꿇네요. 이재동 네.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동 그런데 백팽이 리쌍이 더는 막판에 붙어진 거나 이건 이기고 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 싸운 명승부가 한 경기에서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 화성은 좀 아깝습니다. 구성훈이 그리고 박준호가 좀 무심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재동 안 나오고 이길 것도 같았는데 결국 송병구, 송병구에게 맡기면서 수결점에 정산한 건 송병구가 이러니까 문제예요, 상대편에게는.